네, 본격적으로 회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상황 판단 담당을 하고 있는 박어령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험 잘 보셨나요? 오늘 민간 경력자 기출 문제 중에서 25문제로 선별하여서 여러분들께 1시간 동안 시험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단순한 해설 강의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피셋 시험이 처음이시거나 혹은 경험이 있으시더라도 앞으로 좀더 색다른 방향으로 아니면 좀더 제대로 된 그러한 상황 판단 준비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저희의 이 수업을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한 그냥 계략적인 해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파트가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한 다섯 문항 정도가 언어유형, 그다음 열몇 번까지가 법규 문제, 그다음이 도표 계산형 문제, 마지막 파트가 퀴즈형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지점들 이런 것들을 먼저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의 트레이드마크인 이 PPT는 지금 현재 화면이 조금 노랗게 나오는데요. 좀 뒤쪽에 앉아 계시거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조금 그 옆에 글씨가 작아졌을 때잘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문 바로 옆에 계신 분. 예. 위치 때문에 걸리셨는데. 여기 글씨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포인트가 없는 상태여서. 자, 일단 여러분들 상황 판단을 대비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황 판단을 대비하실 때 있어서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목의 특성, 타 과목과의 차이점, 그 다음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하고, 수험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부 유형별로 문제 해결의 방법론이 이 상황 판단이 사실 제일 많이 좀 갈리게 되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언어 영역 제시문에서 봤었던 그런 형태의 문제가 한 5에서 6문제 정도 나온다고 친다면 생전 처음 보는 법규 문제, 퀴즈 퍼즐형 문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다음 수학은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쓰는데 수리적 감각을 요구하는 그런 수리 도표 형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각 세부 유형별 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일단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스터디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가서 2차 준비를 먼저 하시다가 그때 모의고사 한번 봐야지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제일 중심은 기출 문제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떤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가 이 5가지 상황 판단을 구성하는 각 요소별로 어떤 것들이 문제화가 되는가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지만 일단 이 부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자 이거는 제가 각 수업마다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언어라는 것은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한 그런 구조 문항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언어 논리도 같이 준비를 하시게 될 것인데요. 언어 논리와 대비를 해서 이 상황 판단의 언어 파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여기서는 주로 설명문에 다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문에서 다루는 것은 각 파트별로 정보들이 어떤 것이 변화되었는가, 어떤 것이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이 서로 대비되고 있는가, 어떤 것이 어떤 것을 포함하고 아우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정리를 해나가시면, 그러면 언어 논리에서 다루는 논증형 제시문과는 다르게 여기서의 설명문 제시문들은 찾아가기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쫙 읽어 나가실 때각 단락별로 핵심적인 개념과 개념이 서로 부딪히고 대비되는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선택지들이 구성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실 때도 그냥 줄을 처음부터 쭉 그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비교 혹은 변화의 지점에서 선택지와 관련된 밑줄 긋기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풀수 있는 설명문 중심의 글들이 매년 언어 유형에서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민간 경력자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설명문 중심의 글읽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파트 오늘 시험에서는 6번부터 한 10번까지가 요 법규형 문제였죠. 법규형 문제를 푸실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법조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구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요건과 효과가 연결되는 요 구조를 다양한 기본적인 법조문 제시문, 법조문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법률을 다루고 있는 서술형 제시문,
아니면 법규와 도표 자료가 같이 붙어 있어서 일정한 개선까지 요구하는 법규 개선형 문제 등등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요 요건 찾기라는 것. 그래서 요건 찾기가 끝나고 나서 실제 선택지나 보기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화가 되는가, 요 요건과 관련되어서 어떤 주체가 되어야 되고, 요건이라는 것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건 효과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하는 행위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갖춰져야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요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요건에 있어서의 문제와 지점은 대부분이 주체의 문제, 어떤 주체가 여기 포함되는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 기간에 관련된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보셨을 때 마주하게 될 그러한 질문의 대상들이 됩니다. 자, 이것도 오늘 문제에서 이제 몇 개씩 살펴볼 것이고요. 이와 같은 요건이 단일 요건으로 성립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복수 요건으로 여러 가지의 요건들이 같이 합쳐져서 일정한 자격 조건이 되는 그러한 형태의 예, 법조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다뤘었던 문제 중에서 헤이그 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와 관련된 그 조건이 이런 선언문 형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어도 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관련된 문제 부분에서 다시 다루겠고요. 자,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도표수와 관련된 문제 부분입니다. 도표들은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까지 같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자료 해석에 등장하는 도표나 그래프 등등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단순화된 그런 도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 과정도 도표와 관련되어서 도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치들을 일정하게 합산해 주시는 형태로 거의 대부분이 그 문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표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일정한 공식을 가지고 합산 혹은 뺄셈, 곱셈을 중간중간 단계에서 해주셔야 되긴 하겠지만 거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요 합산값을 구하는 것, 그래서 항목별로 비교를 해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일반화된 도표, 수와 관련된 도표 문제의 예, 문제와 지점입니다. 수 자체를 다루면서 수리적인 그런 계산 과정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뭐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중학교 수준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었던 어떤 것들까지 나오게 되는가, 확률의 문제, 그 다음 통계와 관련된 문제, 평균 문제, 최근 들어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 확률과 관련된 부분은 조건부 확률을 많이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평균 개념은 여러분들이 오늘 다룬 문제에서는 이 평균을 다루지를 않았는데 평균도 평균이 나와 있다면 총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총 인원수 곱하기 평균을 하시면 총점이 나오죠. 이걸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 평균에 대한 문제와 지점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 뿐만이 아니라 뭐 단순하게는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가, 요거는 민간 경력자 문제였는데요. 원주라는 게 뭡니까? 원의 둘레죠. 원의 둘레를 구하는 그 공식을 알고 계셔야지 접근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가장 많이 문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비율입니다. 비율. 비례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설정을 하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율과 관련되어서 X 대 Y, A 대 B 등등등 이와 같은 항목들이 등장하고 이 항목들 사이에서 무엇은 무엇의 3배이다, 4분의 1이다 이런 식의 정보들이 주어져 있을 때 결국에는 비율 관계를 여기에서 보여줬다는 것, 이것을 찾아나가시는 형태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뤘었던 문제 가운데서는 이 비율 관계를 다룬 문제가 중국, 인도 등의 쌀 생산량에 관련된 그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는 비율로 접근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퀴즈는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퀴즈는 원체 그 유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내일부터 진행할 기본 강의에 있어서도 퀴즈 파트를 총 4회로 할애를 하여서 제일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요 퀴즈와 관련해서는 이따가 문제를 보면서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부터 5번 정도까지 있는 언어 유형의 문제와 지점을 일단 살펴보겠는데요. 언어 유형은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죠. 그래서 금방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만들어지는가, 이거를 염두를 해두시고 정보를 읽어나가시게 되면 좀 더 빨리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은 개념적 정보 사이의 비교와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들에서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 시간적인 어떤 그런 흐름에 따른 이전 이후의 변화 양상, 이것도 비교 대조의 지점이고요. 상위 요소와 하위 요소 사이의 포함 관계. 자, 오늘 다뤘었던 문제들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갑자기 제가
다른 수업하는 거랑 헷갈리는데, 자, 이와 같은 포함 관계에 있어서도 무엇이 무엇을 포함하는데, A가